제이콥의 해피해피 해피뉴인데 드디어 1년 만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떠납니다. 어디를 가냐고요? 그건 쉿 따라오세요. 그럼 이번 여행에서 필요한 여행 도구라든가 옷 같은 거 먹을 것을 한번 싸보겠습니다. 짜자잔. 따라라라따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리 다 싸놨어요. 이거 보시면 이제 먹을 거, 저희가 준비했던 먹을 거, 그리고 이제 바지류, 그리고 수영복류, 상의, 약, 속옷, 남자의 필수 면도기죠. 저는 항상 면도를 깨끗이 합니다. 네, 그 신발, 그리고 아답터, 네, 그리고 세면도구, 용품들, 드론, 저한테는 필수품입니다. 제 담당이거든요. 그리고 아이들 수영복하고, 네, 타올, 이렇게. 네. 지금 전부 다, 같이 나눴어요. 분담해가지고 가는 거라서, 이건 거의 이제 제 짐이라고 할 수 있죠. 네, 이제 하나씩 싸볼게요. 일단은 신발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신발을 최하단에다 집어넣거든요. 그리고 세면도구 혹시라도 바로 쓸 수 있게 위쪽에다 넣습니다. 이게 메쉬 소재가 있어요. 메쉬 소재, 그래서 메쉬 소재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짚어놓으면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좋죠? 여기다가 이제 신발을 넣고요. 네. 일단은 먹을 거는 가서 먹을 거니까 저는 제일 이렇게 하단에다 놓겠습니다. 넣고요. 그 다음에 수영복, 넣고 살짝 하나씩. 손잡이가 꼭 위로 가게 바로 뺄 수 있게 편하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. 일단은 뚜껑을 닫아주세요. 제가 예전에 오스프리 것도 한 20년 썼는데 요번에 UPD가 사줬습니다. 삐엘라벤. 이게 앞쪽으로 열려가지고 저희가 짐 쌀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. 항상 밑에 거 꺼낼 때 안에서 자꾸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게 되게 불편했었는데, 이번에 피엘레벨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앞쪽으로 다 열려요. 그러니까 수납하기가 좋고, 그리고 빨리빨리 꺼낼 수도 있어서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세워주고,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의약품,
넣고 그 다음에 멀티탭 이것도 넣고요. 와, 75리터짜리인데 꽉 차져잉. 정말 공간이 넓습니다. 유피드도 거뜬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드론. 드론이 제일 중요해가지고 맨 위쪽에다가, 차중은 제일 안 실리는 쪽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. 그 다음에 딱 고정. 클립으로 고정하고 자, 됐습니다. 여행 준비 끝! 자, 렛츠고! 신났어, 신났어. 오랜만에 여행 간다고.